계곡물의 온도는 18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선 꼬리치레 드론은 주로 발견되는 곳은 그 저지대보다는 주로 고지대 주변의 너덜지나 이런 안반 같은 것들이 많이 그 잘 발달된 그런 지역이고 수온도 낮으면서 물도 깨끗하고 좀 산소도 많은 그런 곳에서 꼬리치레 드론은 주로 관찰이 되고 서식합니다. 계곡 깊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이끼 낀 바위가 청정함을 증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바위에는 양치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구실사리도 자리하고 있었다. 구실사리라고도 불리며 잎은 비늘 조각 모양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잎과 줄기를 항암제로 사용한다. 이 밖에 다양한 이끼류들은 이곳 식생의 건강함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원시의 숲속에 있으니 물속 생태계도 궁금해졌다.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용존 산소가 풍부해 다량의 산소방울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깊은 곳에 있는 바위에도 산소방울은 마찬가지였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서식하는 계곡인 만큼 이곳에서 만나는 물고기 또한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 고유종인 꺽지. 하천 중상류에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은 곳에 서식하는데 낮에는 돌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주로 활동한다. 바위 틈에는 금강모치가 떼를 이루고 있었다. 하천의 최상류 1급수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금강모치 역시 오랫동안 내리계곡을 지킨 터줏대감이다. 맑고 차가운 계곡에서 사는 금강모치는 바닥에 자갈이 많이 깔려있고 산소가 풍부해야만 살 수 있다. 이곳 내리계곡에는 작은 연못처럼 생긴 10여 개가 넘는 소, 즉 물웅덩이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서식하는 꺽지나 금강모치와 같은 녀석들이 좋아하는 여울도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진다.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는 녀석.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쇠살모사였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관찰되는 쇠살모사는 독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녀석으로 삼각형의 머리에 붉은색 혀를 지녔다. 몸 길이는 약 60cm 정도로 다른 살모사류에 비해 몸이 가는 게 특징이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이곳에는 그들을 먹이로 하는 상위 포식자인 쇠살모사도 쉽게 볼 수 있다. 내리계곡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 모두가 귀하지만 이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녀석은 단연 꼬리칠의 도롱뇽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도롱뇽 중에서도 원시적인 형태가 남아있는 꼬리칠의 도롱뇽의
최대 번식지라는 이유만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꼬리칠의 도룡뇽은 꼬리가 몸통 길이보다 약 1.2배 정도 길다. 매끈한 황갈색 바탕의 피부에 정수리부터 꼬리 끝에 이르기까지 암갈색의 전무늬가 있다. 가끔 줄무늬를 지닌 녀석들도 관찰되지만 대부분은 점박이 무늬를 지니고 있다. 꼬리칠의 도룡뇽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커다란 두 눈이다. 일반 도룡뇽의 눈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반 도룡뇽에 비해 꼬리칠의 도룡뇽의 눈이 유난히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톱 도룡뇽이란 영명처럼 성체의 발가락에는 검은색 발톱이 선명하게 있다. 발톱은 흐르는 물에 사는 녀석이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위 틈을 꼭 잡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다. 발톱은 꼬리칠의 도룡뇽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유생시기부터 존재한다. 뒷발가락과 앞발가락 모두 발톱이 있다. 꼬리칠의 도룡뇽은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